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겨울에 가정에서 전기장판, 전기히터 많이 사용하시죠? 이런 난방용품이 자칫 화재나 화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네, 화재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이웃들을 위해 자금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의정부 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힘을 합쳤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부 자금동에 살고 있는 최순남 어르신. 시각장애 1급으로 활동보조원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천장은 이미 오래전 누수로 곳곳이 내려앉았고 주방 등은 행여 불이 날까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오래된 전기 콘센트에는 각종 전자기기들이 가득 꽂혀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화재입니다. 불이 났다 해도 혼자서는 119에 신고를 하기도 집을 탈출하기도 어렵습니다. 보지 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다치지 말고 내 손으로 끓여드리고 다 하겠으니까 조금만 어쩌면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집에 화재 생기면 아이 되니까 안전을 내서. 겨울철 화재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특히 화재와 관련된 도움이 절실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혼자 살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을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에 왔는데 천장도 많이 낙후됐고 이런 거를 많이 지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회의해서 이런 것 좀 우리가 좀 발굴하겠습니다. 겨울철 전열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와 화상 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4년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겨울철 화재 과열 폭발 중 47% 이상이 전열기 등의 제품을 사용하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겨울철에는 여름철보다는 이런 난방용품 사용이 좀 많이 있는 편이라서 좀 화재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출하실 때는 전기장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꼭 꺼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스불 같은 거 올리시는 것도 항상 외출할 때는 좀 꺼두시고. 전열기 관련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난 8일 새벽 5시쯤 동두천시 상패동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샌드위치 패널로 된 공장 3개동과 지게차 등을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숙사에서 가장 먼저 불길을 보고 신고한 최초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긴 시간 답답했던 마스크, 새해에는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정부가 이르면 내년 초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고 권고와 자율에 맡길 수 있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네, 낮아진 코로나19 치명도와 또 세계적 방역 완화 추세 등을 고려한 조치인데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3년 동안 매일같이 썼던 마스크를 곧 벗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시민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미 일상회복 과정에서 마스크 강제 착용 규정이 큰 의미가 없다고 느꼈던 시민들은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커피숍 들어가도 문 앞에서만 이제 마스크를 끼고 안에 들어가면 마스크를 바로 벗는 이 실태도 뭔지 모르겠고 지금 보기에는 그냥 유야무야한 그냥 정책인 것 같아서 자가 면역에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실내에서 벗어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식사할 때도 그렇고 담소를 좀 나눌 때도 그렇고 주로 이제 마스크를 벗고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려도 큽니다. 고령의 노인이나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뭐 환자들도 많이 있고 지금 조금 잔잔하다고 지금 또 풀면은 또 확산되면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노인들은 또 일찍 또 위험한 그것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는 모든 면에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저들 노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이 우선이니까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19가 유행 중이고 재감염의 위험도 있는 만큼 아직까지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깨야 좋을 것 같아요. 줄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근데 사람 많이 모이는 데서는 아직은 써야겠더라고요. 요즘에 또 코로나 걸린 사람들 있더라고요. 아직은 좀 써야겠어요.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유로워지더라도 고위험군과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5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조정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정화입니다. 겨울철 독감과 감기 환자가 늘면서 코로나19와 잘 구분을 하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감염내과 전문의이신 KMI 한국의학연구소의 신상엽 상임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코로나19와 독감 그리고 감기까지 의학적인 발생 원인이 모두 다른 건가요? 코로나19, 독감, 감기 모두 이 바이러스로 인한 그 호흡기 질환으로 그 사람에게 발생하는 모든 감염 질환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그런 질환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질환은 이제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가 다 다른데요. 독감은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게 일으키고 코로나19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사스코브2라는 게 일으키고 감기는 이제 뭐 리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리고 신종이 아니라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다양한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와 독감 그리고 감기 증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특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감기는 이제 저희가 다른 말로 이제 급성 비인두염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감염이 코와 목 부위 상기도에서만 일어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 기관지 깊은 곳이나 폐에는 염증이 일어나지는 않고 상기도 세포에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바이러스가 감염된 그런 곳에서 뭐 콧물, 기침, 뭐 인후통 뭐 이런 증상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감기 바이러스들은 침투한 세포들을 이렇게 뭐 파괴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주로 일주일 이내에 제거되기 때문에 증상이 좀 경미한 편이고 뭐 두통, 근육통, 발열 같은 이런 전신 증상은 사실 그 성인 감기에서는 거의 없고요. 영유아의 경우는 뭐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증상이 심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이상 무슨 상기도 증상이나 기침이 나타난다면 그건 감기가 아니라 다른 호흡기 감염이나 뭐 역류성 식도염 같은 다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감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데 그 뭐 평소에 갑자기 멀쩡하다가 갑자기 발열, 두통, 근육통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젊은 사람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뭐 증상이 또 이제 보통 일주일 내에 회복이 되지만 노약자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이런 분들은 세균성 폐렴이 합병되어 이제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런 고위험군들은 이제 백신 접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는 이제 변이에 따라 조금씩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고는 있는데 사실은 뭐 증상이 없거나 무증상인 경우도 이제 일부 있고요.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제 독감과 같이 이렇게 갑자기 그 멀쩡하다가 발열, 두통, 근육통 이런 게 나타나기보다는 좀 서서히 증상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흡기 증상과 함께 전신 증상이 나타나면서 후각 미각 상실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감별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증상만 가지고 감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이제 독감도 예방이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백신을 좀 각각 맞아야 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 지금 감기는 백신이 없고요. 그 가벼운 증상만 나타나다 보통 일주일 이내 회복하기 때문에 백신이 필요 없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독감은 백신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과 봄 사이에 이제 독감이 유행을 하긴 하는데 변이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그 남방구용, 북방구용 백신이
이제 그 변이에 따라서 이렇게 새롭게 개발돼서 매년 접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독감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이 역시 이제 감염 예방 효과나 뭐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접종을 그 권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도 아직 고위험군 백신 무료 접종을 해드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그 고위험군 그 접종 대상인 분들 중에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접종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지금 동절기 추가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18세 이상에서 가능하고 고위험군들은 뭐 접종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전체 사망자의 90% 이상이 60대고 감염 취약 시설에서 전체 사망자의 4분의 1 이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는 지금 60세 이상의 50%, 감염 취약 시설의 60% 이상이 좀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백신 접종을 해줄 것을 목표로 지금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접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MI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상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